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 화학 반응식 볼게요. 자,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A라, 여기 보세요. 반응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반응물질이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물질이 생성된 거라고 해서 우리가 생성물질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CH4, 이걸 우리가 메탄이라 그래요. 이 메탄에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 다른 분자가 돼요. CO2와 H2O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메탄과 산소를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CO2와 H2O를 생성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이것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반응을 할 때는요, 탄소, 만약에 여기가 탄소 반응물질에 탄소가 몇 개예요? 한개 들어가죠. 수소는 몇 개예요? 지금 네개 들어가요. 산소는 몇개 들어가요? 원자로 보면 두개 들어가요. 자, 요게 종류, 탄소 한 개랑 수소 네 개, 산소 두 개가 아무리 화학 반응을 하더라도 생성물질 가면 재료는 똑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기 보니까는 CO2에 탄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탄소 하나 맞죠? 자, 수소는 지금 보니까는요,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지금 여기는 수소 네 개인데,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요 분자 앞에 개수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두 개, 네 개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두 개가 몇 개가 곱해져야? 두 개가 곱해져야 2 곱하기 2에서 4가 나오겠죠. 그래서 H2O가 개수를 앞에 2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수소 네 개에 역시 생성물질에 또 수소 네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개수를 조정을 했더니 산소는 여기 두 개인데 여긴 또몇 개예요? 네 개가 나오잖아요. 어디가 더 부족해요? 여기 부족하죠. 그러면 이 부족한 산소도 두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나오도록 하려면 여기 개수를 이렇게 2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다? 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종류랑 개수가, 원자의 종류랑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수를 조정을 할 건데, 요 개수 조정하는 거를요, 뒤에서 또 연습을 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여기 4번에 보니까 물리적 상태에 따라 고체면 S를 붙이고, 액체면은 괄호 열고 L, 리퀴드의 L, 기체면은 가스의 G를 이렇게 넣어주고, 만약에 이온 상태, 수용액 상태다 그러면은 AQ, 아쿠아의 AQ를 넣어줘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메테인에 제가 G, 산소에도 G, CO2에도 G, H2O, L 이렇게 적어놓으면, 아, 메테인은 기체 상태네, 산소는 기체 상태네, CO2는 기체 상태네, H2O는 아, 액체구나, 이걸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알수 있다? 반응식으로 또 우리가 이 물질의 상태도 알수 있더라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반응식을 우리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개수가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 개수 맞추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여기 탄소가 있죠? 여기에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요. 재료는. 그 다음에 또 수소가 있고, 요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요, 이쪽에 있는 게 뭐가 되고, 반응물이 되고, 이 화살표가 가는 게 무슨 물질? 생성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학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데, 요 반응물과 생성물에 뭐가 같아야 된다?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네, 재료와 그 다음에 종류가 같아야 된다는 거. 재료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돼요. 자, 일단 어떻게 하냐? 자, 여기 하나를 1로 한번 맞춰보세요. CH4의 개수를 1로 맞추면 탄소 몇 개예요? 한 개죠. 그죠? 탄소가 한 개예요. 자, 그러면은요, 요 나머지 개수들을 제가 뭐 B, C, D 요렇게 맞춰볼게요. 그러면 탄소 한 개면은요, 이 CO2에도 탄소가 몇개 돼야 되겠어요? 탄소가 요쪽 생성물에는 CO2밖에 없으니까 한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는 지금 C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1이 돼야 탄소가 한 개겠죠. 그래서 C는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메탄의 수소가 몇 개? 얘가 한 개면은 네 개가 나와야 돼요. 수소 원자가. 그럼 이 생성물에도 역시 수소가 몇 개? 네 개가 나오려고 하니까 지금 D 곱하기 2가 얼마 나와야 된다?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H2 앞에 개수는 얼마? 2가 되겠어요. 즉, D는 2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여기 CO2와 H2O의 개수가 다 결정이 됐죠. 그러면 생성물의 수소 개수를 우리 알수 있겠네요. 자, 여기
CO2에는 산소가 지금 산소 개수가 두 개 있고 그다음에 H2O의 산소 개수가 원래 H2O 하나에는 하나인데 여기 개수가 2가 있으니까 산소가 두 개가 돼요. 그래서 두 개 더하기 두 개 하니까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네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여긴 산소가 없고 여기에만 산소가 있죠. 여기 B 곱하기 2가 네 개가 나오려고 하니까 B가 역시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넣으시면은 반응 식이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익숙해지시거든요.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 개가 여기서는 여러 개가 이렇게 걸쳐 있는 산소 같은 거는 나중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먼저 이제 하나에 여기 메테인에 탄소 있죠. 이 생성물로 하나만 걸리죠. 수소가 여기 하나 있는데 수소 여기 H2에 하나만 걸리죠. 이렇게 하나만 걸리시는 탄소랑 수소 먼저 하시고요. 산소는 나중에 하세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간이식으로 푸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개수를 A, B, C, D 둬보세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를 그냥 1로 두고 하나를 1로 두고 나머지를 A, B, C 이렇게 두세요. 그럼 미지수가 하나 줄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하기가 편해요. 자,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 보면은요. 탄소는 여기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반응물에. 그 다음에 화살표 건너가서 탄소가 어디? 여기 CO2 앞에 B가 있으면은 탄소 개수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아, C 탄소 입장에서 보니까 B는 1이구나. 그걸 알아요. 그럼 요거 1로 바꿔봐요. B는 구했으니까. 자, 그럼 요번에는 또 수소 입장에서 볼게요. 수소는 여기 몇 개 있고? 네 개 있죠. 그러고 반응물엔 더 이상 수소가 없어요. 그 다음 생성물의 수소 보니까 요 H2O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개수가 C라면 수소는 몇 개? 2C만큼 있죠. 그러면 아, C는 2구나 라는 걸 알죠. 그럼 여기도 C를 2로 바꿔보세요. 그럼 남는 게 탄소죠. 아니, 수소, 그 산소죠. 산소는 어디에? 여기 있어요. 2에 있는. 여기 CO2에 두 개 있죠. H2O에도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그럼 2A가 얼마? 4 되니까 A는 2가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요? 아, 1은요. 이렇게 개수에 표시를 하지 않고 나머지 숫자만 우리가 대입을 하거든요. 기입을 해주니까 1은 빼고 O2 앞에 2, H2 앞에 2예요. 자, 이렇게 적으면 무슨 뜻이냐? 메테인 한 개랑 그 다음에 O2 두 개가 만나서 CO2 한 개랑 H2O 두 개가 되는구나.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개수를 맞춰봤어요. 두 번째 또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이거 1로 맞춰보고 여기 A, B, C 해볼게요. 자,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 보니까는 이 반응물에는 몇 개? 여섯 개 있죠. 그리고 생성물에는 CO2니까 몇 개? B개 있네요. 그러면은 뭘 한다? 아, B는 6이구나 알아요. 그러면 B를 우리가 6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산소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수소 해볼게요. 수소는 여기 6개 있죠. 수소는 또 생성물에 몇 개 있어요? 2C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C는 몇 개? 3이 되네요. 그러면 C를 3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남는 게 이제 산소 원자만 남죠. 산소는 여기 2A만큼 있어요. 그죠? 요 화살표 넘어가서 산소가 CO2에 6개 있으면은 6이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H2O에도 역시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자, 그러면은 A는 얼마예요? 2분의 15 되네요. 그래서 여기 산소가 2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화학에서는요, 이렇게 분수꼴로 나오면은 개수를 어떻게 해줘요? 곱하기 여기 분수만큼 곱하기 2를 다 해줘서 여기 개수 2, 여기는 15, 여기는 12, 여기는 6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근데 환경에서는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분수꼴로 적어도.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역시 여기를 1로 해놓으시고 이번에는 아까 제가 탄소 개수 여기 6개 있으니까 여기 탄소가 어디밖에 없어? CO2밖에 없죠. 그럼 CO2에 몇 개? 6개가 들어가야 탄소 맞겠죠. 이런 식으로 간이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수소 12개 있어요. 자, 이쪽에 수소 누구밖에 없다? H2밖에 없는데 2개니까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야 12개 맞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H2의 개수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산소는 몇 개예요? 산소가 12개. 여기 산소는 6개 합쳐서 18개 나와야 돼요. 그럼 18개는 여기
이걸 포도당이라 그래요. 혹은 글루코스. 글루코스에 지금 6개가 있어요. 거기에 여기 지금 산소를 합쳐서 이걸 제가 A라고 해볼게요. A2를 2A를 더했더니 몇 개? 12 더하기 6 하면 18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A는 얼마 된다? 네, 6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개수가 전부 다 뭐가 돼요? 666이 돼요. 자, 요게 여러분, 요게 글루코스의 호기성 분해 혹은 연소 반응이거든요. 요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개수를 그냥 666 외워두시면 여러분 좀 수월해요. 자,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이제 여러분이 완성을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도 동일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보세요. 여기는 4번 보면은 탄소가 있는데 탄소가 CO2도 있고 메탄에도 있죠. 그럼 이때는 탄소 먼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걸쳐 있기 때문에. 하나씩만 되는 거 볼게요. 여기 보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12개 있어요. 수소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만 있죠. 그러면 12개인데 여기 4개니까 몇 개가 있어요? 개수가 3이 돼야 12개, 12개 맞겠죠, 수소가. 자, 그러면은 보세요. 탄소 3개 썼어요. 그럼 나머지 6개 중에 3개가 CO2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 산소 몇 개? 6개. 여기도 6개. 자, 그러면 제대로 맞아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개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도 볼게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 하나 1로 맞추고 A, B, C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거 중에 쓰기 쉬운 거 쓰시라고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쓰기 쉬운 거 여러분이 하기 쉬운 걸로 하세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럼 지금 뭐가 있어요?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원자가. 그 다음에 산소. 요세 가지 있죠? 그럼 질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질소 몇 개? NH3 한개 있어요. 그리고 생성물 건너가니까는 NO2에 비계 있죠? 그러면은 1이 비가 되네요. 그러면은, 아, 1이 비구나, 알아요. 그죠? 그럼 여기 비를 우리 1로. 이름 표시 안 하니까 그냥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볼게요. 수소는 NH3에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생성물로 갔더니 2C가 있네요. 그럼 C가 얼마? 2분의 3이네요. 2분의 3. 자, 그 다음에 산소 볼게요. 산소는 여기에 2A만큼 있죠. 생성물 건너가니까는 몇 개? NO2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H2O에 몇 개? 2분의 3개 있어요. 자, 여기 분수꼴 나오면은, 자, 요거 어떻게 해줘요? 자, 2는요, 2분의 4랑 같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요? 통분해준다 그러죠? 밑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얼마 나와요? 7이에요. 그럼 2A가 얼마다? 2분의 7이니까 A는 얼마다? A는 4분의 7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은 C에다가, A에다가 4분의 7.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모가 지금 4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은 곱하기 4를 더해주면 4, 7, 4, 6, 이렇게 개수를 조절을 해주셔도 돼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해설은 다 있기 때문에 답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냐면, 이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걸 봤어요.